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스쿠터는 야마하의 T-MAX DX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신형은 아니고요. 제 채널에서 혼다 포르자 750을 보여드렸었죠. 그랬더니 이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처럼 끝나지 않을 전쟁일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이건 그 정도는. 아무튼 T-MAX에 비빌 게 아니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내심 궁금했었던 터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거 야마 T-MAX 신형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모토의 최용준 편집장님이 오늘 이제 T-MAX 신형 테크맥스 시승을 하고 계신데 모토톡 채널에 올라올 테니까 거기를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이 T-MAX라는 모델을 타보질 못해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야마 T-MAX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에이크마 가서 완전 신형 그걸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델은 지금 2019년형이고 제 지인, 저랑 이제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지인의 개인 소유 스쿠터입니다. 그 친구가 좀 독특한 게 이 T-MAX를 세 대째 타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T-MAX를 그렇게 고집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편함과 스포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스쿠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포르자 750이라든지 아니면 C650 오토라드의 C650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걔네들을 보더라도 얘가 더 낫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타고 왔습니다. 개인 소유차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이걸 중고로 가져왔는데 많이 순정이랑은 다릅니다. 저런 뭐 안개등이라든지 일단 이 아크라프로부치 이거 풀백이에요. 아, 이거 아주 그냥 민폐네. 제가 길에서 T-MAX를 보더라도 와, 저건 왜 저렇게 소리가 크냐 싶었는데 이게 그거네. 아주 그냥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봤었던 모터사이클 스쿠터 통틀어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장 가서 V4 S 풀백이보단 작은가 그래도.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너무 커요. 그래서 오우, 지금 빨리 반납하고 싶어. 빨리 돌려주고 싶어. 이 방향지 시동도 지금 원래는 이거 아닙니다. 17년형까지는 제가 지금 이거 긴가민가한데 17년형은 그 사진으로 봤을 적에는 이 LED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거 시퀀셜 라이트로 들어갔죠. 전부 다 LED로 바꿨고 앞에 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전부 들어갔어요. 시퀀셜로 바꾼 겁니다. 저건 순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야마 T-MAX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까지는 DX랑 SX 그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 트림이. 그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테크맥스, 얘는 배기량이 530cc인데 그 테크맥스로 가게 되면서 560cc로 올라갔고 배기량만 35cc인가 올라간 게 아니라 출력도 한 1마력 정도 올라갔고, 무엇보다 유로5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려고 배기량을 올리면서 이제 출력도 좀 1마력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배기가스는 좀 낮췄겠죠. 배출량을. 모델명에서도 이젠 T-MAX, DX, 물론 해외 유럽에, 그러니까 에이크마 가서 봤을 적에는 DX도 있었고 SX도 있었고 테크맥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판매를 할 T-MAX 같은 경우는 테크맥스, 그러니까 최고 사양만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DX 모델에도 이 전동식 윈드스크린, 이거 지금 전동식인데 작동하는 폭이 그래도 제법 됩니다. 보자면 내려가죠. 대략 한 8cm 정도 되지 않을까. 가형 폭이 라이더 몸으로는 바람을 막아주긴 하는데 아주 다 죄다 막아주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신형은 완전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얘는 지금 요 가운데만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속도계라든지 엔진 회전계는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버튼도 이제 조이스틱 같은 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선 여전히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메뉴는 요거, 이 검지로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바꿔보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외기, 뭐 트립 컴퓨터, 평균 연비, 오도미터, 총 주행거리 등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바꿔보면 이건 이제 윈드스크린 조절할 때 뜨는 표시고요. 이거는 열선 히팅 그립. 와, 히팅 그립도 지금 3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X가 2019년형 때는 최고 사양이었으니까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히팅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포츠, 맥시 스포츠 스쿠터 중에서도 최고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이쪽에는 킬 스위치, 그리고 이 모든 드라이브 라이딩 모드인데 T랑 S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링, 스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스로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로틀 궤도량을 좀 늘리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이제 구동 방식이 벨트잖아요. 저쪽이구만. 여기 보시면 벨트인데, 벨트 구동 방식 때문에 확실히 포르자 750과 비교를 하자면, 근데 저건 단지 벨트냐 체인이냐 차이보다는 그 DCT. DCT는 오늘 느꼈지만 이 티맥스랑 포르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DCT네요. DCT의 그 철컥철컥하는 그런 정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처럼 변속하는 그 느낌이 티맥스에서는 그 부분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시트도 버튼인데 얘가 또 스마트 키예요. 이걸로 잠금 해제를 하는데 키는 아주 큼지막합니다. 주유구도, 예, 주유구도, 기름이다. 으악! 뚜껑에 기름이 묻어 있었네. 자, 이걸 눌러야 열 수 있다는 거. 이런 만듦새까지 좋고. 또 시트, 이건 뭐 포르자보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헬멧을 넣어볼까요? 테스트 삼아서. 저 우스갯소리로 티맥스의 상징은 제트 헬멧이잖아요. 이거 그 RI 램? 얘도 이걸 쓰네요. 이건 램은 아닌데 뭐지 이게? MZ 그거보다 옛날 거구만. 헬멧 두 개는 안 되네요. 풀페이스나 이런 제트 헬멧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되게 크죠? 저것도 지금 트렁크 램프도 할로겐인데 신형은 LED로 바뀌었어요. 하얀색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거나 공간이 되게 크고, 이 댐퍼 달린 거 보면, 실린더 달린 거 보면. 그리고 여기에 글러브 박스가 있어서, 이런 만듦새 마감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플라스틱이구만. 우레탄 씌운 줄 알았는데. 공간도 꽤 크고, 저 안에는 또 유로 소켓도 아니고 일반 시가 잭이 들어가 있어서 좋죠. USB 포트는 따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동 끄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잠금 해제 버튼. 이걸 이렇게 분리해 놨어. 이 사이드 미러는 이번에 2022년형도 달라지진 않았던데 더듬이처럼 앞으로 돼 있어서 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왜 접는지 모르겠어. 좀 더 좁은데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건 주행간에는 조절하기는 그래도 여기 달리는 게 편하긴 편한데, 예, 시야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4피스톤. 원래 이게 순정이겠죠? 디스크도 듀얼 디스크 타입이고, 디스크 크기가, 이건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시트고는 800mm인데 먼저 보면 이게 800mm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이게 내려다보면 여기가 엄청 두껍죠. 제 손바닥보다 여기 센터 터널이 그냥 엄청 두꺼워. 발판은 넓어요. 그리고 뭐 다리 좀 펼 때라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달릴 적에는 뭐 쓸모가 있겠죠. 시야 좋고 이게 좀 많이 낮아요. 텐덤자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 등받이가 의외로 굉장히 좋아. 마감도 좋고. 이 위에는 또 그리고 스위드예요. 여기도 스위드구나. 이런 시트 형태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달리기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이제 TMX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TMX는 지인의 차인데 머플러 튜닝이 좀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클랙션 소리는 뭐 경적 소리는 그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오늘 주행은 못 하겠어요. 너무 배기 소리가 커가지고 가뜩이나 여기 지금 남한산성 조용하게 다들 이제 산책하러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완전히 그 산통 다 깨는 것 같아서 지금 타는 내내 불편합니다. 티맥스 같은 경우는 얼른 그래서 빨리 파악하고 저는 마치려고 해요. 사실 티맥스는 맥시 스쿠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신형 티맥스 출시를 합니다. 사실 내일 바로 시승을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예습하려고 좀 타보는 거예요. 티맥스는 전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티맥스가 2001년 출시한 이후에 이제 계속 세대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올 모델은 8세대인데 이 차주도 세대나 바꿔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맥스만 세대째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락함과 스포츠성을 같이 갖춘
게 없대요. 밸런스도 좋은데 좌우로 눕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운데 유지하면서 달리는 그런 거 보면은 차 사이로 가거나 그럴 때 보면은 불안한 모습 보이는 건 없어서 좋은데 경량 스쿠터가 아니라 맥시 스쿠터다 보니까 묵직하게 튀어나가면서 좌로우로 크게 눕는 그런 모습에서 스포츠성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남한산성 둘레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초반 동력전들은 늦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9년형 모델 같은 경우는 유로4 기준까지 맞춰져가지고 이 병렬이 기통 수랭엔진, 엔진 형식은 그대로지만 배기량은 지금 나오는 테크맥스보다 배기량이 적어서 530cc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벨트 구동 방식 그리고 또 변속기도 CVT여가지고 처음에 스로틀 열면 살짝 더디게 꼭 터보차 터보레그처럼 팍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마음껏 감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차 잡는 T-Max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쭉 시원하게 가속이 돼가지고 거침없이 속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순항하기에도 좋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서스펜션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아주 딱딱한 단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단단한 수준이라서 이것 때문에 아마 라이더분들이 T-Max의 승차감 어떤 스포츠성이 묵직하게 튀어나가는 거랑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노면에 이렇게 아래 위 움직임이 크지 않은 서스펜션 느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짧은 시승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히팅 그립, 히팅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테크닉스는 더 최고 사양이니까. 근데 이 당시 T-Max DX만 하더라도 호화로운 편의 장비가 아주 넘쳐나죠. 예, 이 정도면은 이것 때문에도 이제 경쟁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에도 절대적인 1위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스쿠터 하면 트렁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트렁크 공간도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헬멧 두 개도 반모 헬멧 같으면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수준이고 다만 이제 깊고 넓은 트렁크만큼이나 센터 터널이 넓어서 시트고는 800mm지만 그거보다 더 넓고 높게 그거보다 더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적응의 문제긴 합니다. 연비는 사실 잘 살펴보진 못했지만 얘가 15리터 연료 탱크고 그리고 연비가 대략 한 17, 8 정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뭐 300km는 300km 못 가니까 250km 않겠나.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주 그냥 매일매일 주유해야 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라이더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오늘 이제 바로 신형 T-Max 시승을 앞두고 예습 삼아서 구형을 타봤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라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